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엄마랑 탯줄 딱 분리될 때 여러분, 뭘로 숨쉬나요? 폐로요. 탯줄 이어졌을 때는 배로 숨쉽니다. 그 여러분 원래 태식을 하셨어요. 태아의 숨이 태식이에요. 그래서 이 배꼽이 연결됐는데 이 배꼽이 과일 요 꼭지랑 같은 거예요. 나무 본 줄기에 연결된 게요 꼭지로 연결돼 있죠. 그 꼭지 자리가 우리 배꼽입니다. 과일에 여기 과일 꼭지에 여기 탯줄 딱 그렇죠. 사과하면 사과 이렇게 꼭지까지 딱 있죠. 꼭지가 우리 탯줄이에요. 원래 애 낳으면 탯줄 요 윗부분까지 자르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가 다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그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배꼽 부분에서 에너지가 거기서 뭉쳤다가 이제 온 몸에 흩어지면서 우리가 자란 겁니다. 거기서 숨 쉬었던 거예요. 우리 태로. 그러니까 그 태아 속에서 요 단전 안에 있는 것도 요것도 태라 그래요. 태아 때숨 쉬던 기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아기가 에너지가 자라는 또 태 역할도 하거든요. 우리 뱃속에서. 요것도 그 태주머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숨을 쉰다 하는 게 이게 태식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숨이 왜 중요하냐? 엄마 몸에서 분리될 때,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이제 그 선천이고 태어난 후가 후천이라면 후천적으로 우리는 폐호흡하면서 독자적인 에고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운 네 살, 뭐 미운 몇살 하는 게 이제 에고가 점점 강해지면 미워져요. 지주장하고 이제 막 에고가 점점 자라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폐호흡하면서 시작된 거.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폐로 숨쉴 준비를 다 해서 딱 나오면서 이제 막 폐에 있는 물까지 다 뽑아내면서 나와서 딱 숨쉽니다. 이게 하늘이 그렇게 다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에고 호흡을 담당한 거예요. 폐는 참나의 호흡은요 여기 있는 여기가 성령의 호흡이에요. 성령이 숨쉬는 자리가 있어요. 단전 자리에. 단전 요 부분에. 그거를 다시 회복해냈을 때 에너지 몸이 자라요. 지금 이 폐호흡은 육신을 배양하는 호흡이고, 단전 그 부위에 있는 호흡은요, 그 태식이라고 하는 호흡은 그이 성령의 몸이죠. 영적인 몸을 배양하는 호흡이에요. 그걸 다시 살려내면, 엄마 뱃속에서 숨쉬던 그 기능을 살려내면, 내 몸에 원래 있는 에너지체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익으면 그 우화등선처럼 이게 인간이 원래 매미처럼 허물 벗고 날개 달린 천사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등선입니다. 날개 달려서 날아간다. 매미처럼 허물 벗고 나면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내 안에서 아주 알맹이 정수를 딱 키워가지고 천국 들어가겠다는 사상이 그게 단전호흡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서는 육체에서는 육체가 태어나지만 성령에서는 영적인 몸이 태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갈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질문하니까 육신에서는 육신이 태어나지만 성령에서는 영적인 육체가 태어난다. 성령에서 영적인 육체가 태어나는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말하실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단전호흡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단전 부근에 있는 거예요. 배꼽 안쪽에. 거기서 숨을 쉬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에고가 딱 그때 자 보세요.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뭐 판단했겠어요? 성령이 우리 몸을 주관했을 때그 숨을 쉬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 몸을 키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해서 이제 야 이제 네가 써 하고 차 하나 뽑았다 하고 우리 에고한테 준 거예요. 그럼 에고가 신나게 씁니다. 이제 막 가서 부딪히고 막 엉망으로 운전하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숨을 성령의 숨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이제 이때는 엄마 뱃속이랑 다르게 영적인 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단전호흡을 하시라. 누가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분들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요. 해보면 단전호흡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아무 단전호흡이라 배우지 마시라. 책 광고로 끝낼게요. 용호 비결이 이제 곧 나갑니다. 이런 얘기 용호 비결에 다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옛날 중국 도교에서 이 태식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신식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숨이라고, 신. 예. 신식. 요게 태식이에요. 신의 숨이 있어요. 하느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감돌아야 영적인 몸이 만들어집니다. 예.
폐호흡으로는 우리 육신이 배양되는 거고, 예, 복호흡으로 우리 영적인 몸이 배양됩니다. 이런 원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도 생전에 그거 다 하셨으니까 살아서 막 부활체 놔두시고 한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살아서 내 집 마련 할 거다 이 소리 한 거예요. 천국에 내 집 마련 다 할 거다. 영생, 영적인 몸 다 얻을 거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부터 사도 베드로부터 사도들은 그걸 다 못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와서 쏴주시기만을 기대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 가시면 목사님들이 에너지체 얘기 그냥 막 하십니다. 에너지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 얻어서 우리 천국 들어갈 겁니다 하고 부활체 얻어서 천국 가서 왕노릇 할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들이 다 교회 가면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활체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이 강의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와서 배우세요. 일단 배우는 게 남는 겁니다. 뭐 배우네 마네 하시는 분들보다 빨리 와서 배우고 이상하면 버리세요. 현명한 분들은 일단 해보시고 저기 돈 많이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배우시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죠.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남 하는 거 말리고 지적하고 비방하고